여러분 안녕하세요.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준비한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수출기업을 위한 10편의 영상. 이제 영상도 어느덧 마지막 영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8번째 영상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바로 흔적 서류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바이어가 주문한 물량에 대한 포장 명세서인 패킹 리스트와 상업 송장인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중국 해관에 수입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수량, 순중량, 총중량 등의 정보에 오류가 있게 되면 정정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상의 이러한 정보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은 110박스를 보내고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상에는 100박스로 잘못 기재한 경우 10박스를 누락 신고한 것이 되는데요. 이 경우 관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화물의 신고 금액을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화물은 많이 보낸 것으로 간주되어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겠습니다. 또한 간혹 수출업체에서 바이어의 통보 없이 서류에 없는 화물을 함께 선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제품이 나와서 수출 선적 시 샘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 한 박스를 선적하였다가 중국 해관 검사에 걸려 통관이 지연되는 바람에 바이어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에는 제품의 상품명과 수량, 단가, 인도 조건, 지급 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국 현지에서 해관에 납부할 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수출 가격보다 낮게 작성할 경우 중국 해관에서 사후 가격 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밀수 단속반을 통해 조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는 등 행정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겠죠. 더불어 수입식품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와 영문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오류가 있으면 수출신고한 수출면장을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와 영문위생 증명서에도 오류가 있는 상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면장을 정정한 후에 관련 서류들도 정정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이러한 통관 서류를 전달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시는 관세관님을 통해 중국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중국 해관의 행정처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박희병 관세관입니다. 중국은 모든 법집행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해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할 때 아주 사소한 오류나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중국 해관으로부터 조사나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국 해관에는 행정처벌 실시 조례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밀수와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외에 품명, 품목번호, 규격, 가격, 원산지 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해관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해서 조사국으로 이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HS 품목분류 신고 오류로 인해서 낮은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국가의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여서 판로세액의 30%에서 2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량이나 규격 등을 잘못 기재하여서 해관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경고 또는 1,000위안에서 10,000위안 범위 내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해관 감독 관리 규정 위반 행위로 인정이 되면 사건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기본 3 내지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납품 시기를 놓치거나 상품 가치를 훼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한국의 수출 기업에서는 중국의 엄격한 규정을 이해하고 수출입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에서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와 영문위생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면 중국 현지에서 관세 절감이 되고 제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3번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제품의 유형이 다소 모호하여 3번을 확정하기 어려운 품목이라면 중국 해관에 3번 사전 분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입 신고 당시 정확한 3번으로 신고하여 사후 정정 요청이나 보충 세금 납부 조치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출자가 가격 정책을 최종 확정하고 바이어 또한 중국에서 유통하기 위해 가격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3번을 잘못 신고하여 사후 정정 요청이 있게 되면 원가 산출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출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식약처에서 발급한 영문위생증명서가 있는데요. 중국의 수입식품 수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으로 김이나 어육소시지와 같은 수산물, 수산제품은 반드시 식약처가 아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수산물 전용위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삼계탕이나 우유와 같은 동식물 원성을 띠는 제품이나 채소와 같은 식물 원성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동식물 검역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삼 제품의 경우 경작 증명서가 요청될 수 있고 기타 식품 유형에 따라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수출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수출 기업에서 궁금해하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 관련 내용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영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10번째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